자, 그러면 이제 선택 확률과 통계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이번 수능에서는 굉장히 까다롭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이 좀 까다롭다라는 것은뭐 문제가 엄청 어렵다, 까다롭다 얘기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고, 역시나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게 중요했다. 근데 사실 함수의 개수 구하는 게 30번에 나올 줄은 솔직히 몰랐다 뭐 그리고 중복 조합을 이용하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쭉 나열하는 게 훨씬 더, 더 빠른 것도 있었다 라는 거 그런 게좀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택 확통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좀이런한좀 2024학년도 수능에도 좀 비슷한 경향이 이어지지 않을까. 갑자기 선택 과목을 팍 어렵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과목 간에그 선택 과목 간의 밸런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적분을 조금 범위가 많기 때문에 난이도 를좀 조절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기하는 이제 당연히 도형이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확통은 나름대로 쉽게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확통 공부를 겨울방 학때 또는 3월달에 끝내셔도 됩니다. 만약에 자기는 3월달까지는 겨울방 어, 3월달까지는 확통을 못 끝낸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3월 학평 모의고사가 경우의 수하고 순열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니까 사실 큰 부담이 없을 거야. 그러나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잘 보고 싶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확률과 통계도 하셔야겠죠. 제가 이제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 미적을 일단 먼저 12월에 촬영을 하고. 그다음에 12월 말에서부터 확률과 통계랑 기하 촬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확률과 통계는 한 1월 셋째 주 정도 되면 다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부터 충분히 들어도 2월 달까지 들을 수 있어요. 알겠죠? <laughs> 자, 그럼 이제 23번부터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뭐 이항정리였어. x의 세제곱 더하기 5 아, 3. 이놈의 오제곱.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일반항을 구하셔야 되죠. 자, 일반항은 5컴비네이션 r 래 x의 세제곱의 r제곱이니까 3 r제곱 그러니까 3R제곱 곱하기 삼의 5마이너스 r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x 몇제곱의 개수냐? 9제곱의 개수네. 그러니까 r 대신에 얼마를 대입하면 돼? 3을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5 컨비네이션 3 곱하기 3의 제곱에 x의 9제곱. 그래서 90x의 9제곱.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90. 자, 그 다음에 24번은 1, 2, 3, 4, 5 중에서 중복 허락하여 밑줄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요. 중복순열입니다. 네 자리 자연수 중에서 4천 이상인 홀수의 개수입니다. 중복을 허락하는데 지금 현재 0이 안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4천 이상의 홀수는 4인 경우와 5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고 홀수니까 1, 3, 5 이렇게 총 3가지씩 있게 되겠네. 그쵸? 자 그래서 우리가 4일 때는 여기에 5가지씩. 5 곱하기 5, 그게 몇 개? 3개, 그게 몇 개? 2개,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12고 15니까 정답은 150까지 요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5번 갑니다. 자, 지금 흰색 마스크 5개, 검은색 마스크 9개가 들어있는 상자, 이 안에 있는 것은 다 다른 거죠. 자, 그때 임의로 3개의 마스크를 동시에 꺼낼 때, 자, 일단 전체 경우의 수를 갑시다. 전체 경우의 수는 1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네. 그때 마스크, 3개의 마스크 중 적어도 한개가 흰색 마스크의 확률. 그러면 적어도가 나왔으면 여사건으로 풉시다. 1 마이너스. 14 컨비네이션 3분의. 적어도 1개가 흰색이지? 근데 흰색이 지금 5개, 검은색이 9개네? 그럼 검은색 9개 중에 3개 뽑으면 되네, 뭐. 그죠? 끝. 자, 그럼 이거 계산만 하면 돼. 1 마이너스. 어차피 3, 2, 1, 3, 2, 1 약분 되니까 14, 13, 12분의 9, 8, 7. 가시면 돼. 그래서 7, 2, 14, 2, 4, 8. 4, 3, 12, 3, 3은 9.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분의 10. 요게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네. 그 답은 5번.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갑니다. 자, 26번. 주머니에 1이 적힌 흰공이 하나, 2가 적힌 흰공 하나. 아, 그러니까, 여기 흰공 1과 흰공 2가 있고, 검은공 1과 검은공 2와 검은공 2와 검은공 2. 총 6개가 들어있네. 근데 이 중에서 3개를 꺼낼 때, 오케이. 3개를 꺼낸데,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6컴비네이션 3, 20가지가 되겠네. 자,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 중에서 흰 공이 하나고 검은 공이 두 개인 사건을 A, 꺼낸 세개 공에 적혀있는 수를 모두 곱한, 값이 8인 사건을 비일 때 A 합집합 B를 구하래.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PA부터 구합시다. A 1 확률은 전체 20분의 흰공 하나, 검은 공두 개일 확률이지. 그럼 흰공두개 중에 하나를 뽑고 검은 공네개 중에 두 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 되니까 20분의 약분 시키지 말자 이런 것들은. 20분의 12. 이렇게 일단 구해 주시면 되고. 자, 비일 확률은 꺼낸 세 수의 곱이 얼마가 된다? 8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요거 네개 중에 세 개만 뽑으시면 되겠네. 네개 중에 세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20분의 4. 자, 이제 중요한 건 합집합일 때는 뭐 해야 돼? 반드시 교집합일 확률도 반드시 구해야 돼. 자, 그러면 흰색 하나, 검은색 두 개를 뽑아야 되는데 셋다 얼마가 돼야 돼? 곱한 게 2가 돼야 되지? 여기서는 무조건 흰색 2번공 하나 뽑고 여기 세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 주셔야 돼. 그래서 20분의 3이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한 다음에 하나를 빼 주시면 되겠네. 그죠? 빼 주면 돼. 자, 그러면 20분의 여기 1이니까 10 3. 요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그래서 3번 요렇게 챙겨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1번부터 26번까지 네문제딱 반문제를 푸는데 실제로 4분도 안 걸렸을 가능성이 높아. 딱딱딱딱딱 문제를 풀수 있고 정확하게 개념을 딱 파악했으면 풀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27번은 정말 오랜만에 나왔던 또 신뢰도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지금 어떠한 정규분포가 평균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다. 그럴 때 16개를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신뢰도 95%에, 자, 먼저 첫 번째는 16개를 추출했을 때95% 신뢰도로 지금 뽑았대. 그때 746.1보다는 모평균 m이 크거나 같고 755.9보다는 작거나 같대. 우리 어차피 모평균에 관한 식은 x bar-k 이게 이제 95%면 1.9이기고 99%면 2.58인데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다 주어져.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더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 즉, 얘네 둘을 더하면 표본평균 x바를 구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표본평균 x바는 얘네 둘을 더해서 2로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냐면 1502가 나와.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751뭐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가능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751 마이너스 746.1이야. 그러니까 얘는 4.9가 되겠네. 그 4.9는 얼마? K 거기 나와있지? 1.96 이렇게 나왔어. 1.96 곱하기 루트 n 루트 16이지. 시그마 요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이거 계산하면 어렵지가 않아. 자, 얘랑 얘랑 약분하면 얘가 4거든. 그래서, 아, 표준 편차가 1이었구나. 표준 편차는 어차피 다 똑같으니까 상관없을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크기가 n인, 우리 n 구하는 거지? 크기가 n이면서, 99%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가 나왔을 때 대부분 이제 신뢰도에 가는 문제는 원래 딱딱딱 떨어지거 루트 n이 뭐 4, 루트 n이 16, 루트 n이 9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는데 이걸 안 떨어졌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에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거야 특히 28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력이 얼마만큼 좀 뛰어나냐 그동안 계산 훈련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도 판가름이 됩니다 선생님 교재에서도 막25.03 25.71뭐 이런 것들을 제곱하는 것들도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긴 했어 자 그럴 때 얘는 또99%신뢰구간이고 신뢰 길이가 a서부터. m까지야 구간이. 그때 b-a의 값이 6 이하가 되도록 한대. 그러면 b-a는 우리는 2 곱하기 거기 95%는 1.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게 6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얘가 3이고 얘는 3 8의24 6. 그래서 루트 n의 값이 8.6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이거 양변 제곱하면 돼. 8.6을 제곱하면 73.96이 나와. 73.96. 그래서 우리가 찾는 n의 최솟값은 74.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조금 빨리 해주는 거. 그거밖에 뭐큰 어려움은 없었을 겁니다. 정답은 2번 갖고 가시면 되고. <laughs> 자, 그 다음에 연속 확률 분포에 관한 놈이었습니다. 자, 연속 확률 변수가 있어. 자, 이렇게 x 축이 있고, 이렇게 y 축이 있습니다. 자, 얘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네. 근데 여기가 b고, 여기가 제로, 여기가 c, 여기는 a. 자, 일단 문제 안 읽고, 이거 보자마자 제일 먼저 넓이는 연속 확률 분포의 넓이는. 확률의 합과 같다. 2분의 1 곱하기 밑변 A 곱하기 높이 C가 1이다. 좋아. 그래서 A 곱하기 C의 값은 2다. 요런 식 하나는 일단 찾았습니다. 이거는 기본으로 찾는 식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X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X가 어, X가 B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뺀게 4분의 1이고, 그 다음에 X가 루트 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2분의 1이래. 자, 그럴 때 일단 뭐 이것도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어. 자, 먼저 얘부터 가자.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뭐 이거 직각삼각형이잖아. 자,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2분의 1 곱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죠? 그랬더니 a-b 곱하기 c 그 값이 4분의 1이야. 자 근데 마이너스 bc는 두 개니까 플러스 bc가 되겠네. 자 그래서 bc 마이너스 얘는 2분의 1의 ac 그 값이 4분의 1이야. 얘가 어차피 2니까 넘어가면 되겠네. 그래서 비곱하기 C의 값은 4분의 5. 오케이. 이것도 하나 찾았네. 그치? 이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 근데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과정들이 좀 어렵지 않게 빨리빨리 구하느냐. 아니냐가 확인돼야 되지. 자, 그 다음에, 어, 루트5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2분의 1이래. 그럼 뭐 여기 루트5라고 잡으면 되겠네. 어차피 이거 넓이가 1이니까. 되니? 그럼 비율 가자 루트 5대 h 예, h 라고 하자 자세 번째 자 루트 5대 h 는 이거 닮음 이잖아 얘랑 얘랑 b 대 c 그래서 h 의 값이 b 분의 루트 5c 자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넓이 값이다. 자 넓이 s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5, 높이 b 분의 루트 5c, 그게 2분의 1이다. 그래서 약분이 되니까 얘넘어감으로 오케이 b 값이 5 c 다 b 값이 5 c 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겠네, 그쵸 자, 그런데 뭐 정리가 다 가능하겠네, 뭐 어렵진 않았어. B값 대신에 OC를 집어넣으면 OC의 제곱의 값이 4분의 5고 어차피 다 양수니까 C제곱의 값은 4분의 1입니다. 그러므로 C값은 2분의 1 이렇게 가시면 되고 C값이 2분의 1이니까 B값은 2분의 5가 되고 A값은 4가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때 우리 뭐 구하는 거냐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구하는 거네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a 4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3이 되겠네 정답은 7 이렇게 갖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뭐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은데 문자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복잡하게 보였다 그러니까 27번과 28번은 분명히 29 30으로 가기 위한 과정에서 조금 시간을 많이 써먹게 문제를 출제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9, 30번 갑니다. 사실 29번도 어렵지 않았고 30번도 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에서 많이 문제를 풀어보시거나 우리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다면 요 정도는 뭐 함수의 개수 구하는 거 정도는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걸 못 풀었다면 과연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야.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갑시다. 자, 29번. 지금 앞면에는 1부터 6까지 숫자가 적혀 있고, 뒷면에는 0이, 모두 0이 하나씩 적혀 있는 여섯 장의 카드가 있대. 근데 여섯 장의 카드가 그림과 같이 6 이하의 자연수 K에 대하여 K번째 자리에는 자연수 K가 적혀, 있, K가 노, 보이도록 놓여있대. 그러니까 첫 번째는 1이 있어야 되고, 다섯 번째는 5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이 여섯 장의 카드와 한 개의 주사위를 이용해서 다음 시행을 한대.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K이면, 뭐, 1, 2, 3, 4, 5, 6이 되겠지. K번째 놓여있는 카드를 뒤집어서 제자리 에놓는다 그러니까 0이 되겠네? 자, 그때 이거를, 어, 모두 반복한 후 6장의 카드에 보이는 모든 수의 합이 짝수일 때. 그러니까 뭐냐면, 잘 봐.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1, 2, 3, 4, 5, 6을 해놓고 세 번, 3번, 여섯, 세번의 시행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세 개를 뒤집을 거 아니야? 그럼 세 개를 뒤집으면 나머지는 0이네? 그럼 위에 있는 적혀있는 숫자는 세 개가 되겠네. 그지? 그세 개의 수의 합이 짝수래. 아, 별로 어렵지 않았는데 그냥 나는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게끔만 만들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건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홀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 이거 홀홀 홀이 나오면 무조건 짝수가 되고 또 다른 건 홀수 하나와 짝수 두 개가 나오면 역시 여러분들이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된대. 그때 짝수가 될 때잖아. 일단 구해. 자, 그러면 얘는 야, 홀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몇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세 가지야. 그래서, 나열만 하면 되잖아. 첫 번째 자리에 3을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네. 27가지. 어렵지 않지. 이해가 되겠니? 그 다음, 두 번째는, 얘는 홀 짝짝인데, 짝홀 짝짝짝 홀. 이거 세 가지 일단 가시고. 그 다음, 홀수가 될수 있는 거세 가지. 짝수도 세 가지. 짝수도 세 가지. 81가지. 아,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일단 108가지구나. 요렇게 일단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주사위에 1의 눈이 한 번만 나왔대. 아, 이제는 1의 눈이 한번 나오는 거야. 자, 그럼 홀, 홀, 홀 중에서 1의 눈이 한 번만 나오는 거네? 그럼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얘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세 가지. 그 1이 나왔어. 그 나머지 두 개는 1이 되면 안 되지? 3, 5. 그렇지. 두 가지. 두 가지. 12가지. 그다음 야 얘는 1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홀짝짝짝 홀짝짝짝 홀이니까 세 가지. 얘는 그냥 1이야. 됐어? 나머지 얘네들은 어 짝수니까 세 가지 세 가지 가면 되지. 27가지. 다 됐네. 그, 우리가 찾는 정답은 1 0 8분의 39네. 그, 3으로 나누면, 어, 3, 3은 9, 3, 6, 18, 13.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우리가 찾는 p 플러스 q의 값은 49까지.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우리가 뭐 어렵다라고 한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뭐 어렵지는 않은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어렵지 않아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가능했다라는 거. 이거 지우고 갑시다. 이제 30번은 이거 지우고 이 평면에다가 다 적어보자. 자, 가봅시다. 자 x라는 놈이 집합이 지금 10이하니까 1 2 3 4 5 6 7 8 9 10이래. 자 그때 x에서 x로 간 함수 중에서 자 가조건을 보니까 아9 이하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f1은 f2보다 작거나 같고 f2는 f3보다 작거나 같고 f9는 f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근데 이미 우리는 이 정도는 알고 있어. 얘가 10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것 정도는. 그러니까 중복 조합 같이 보여. 그렇지? 물론 중복 조합식을 써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30번 특성상 그냥 하나씩 다해 보면 돼. 그렇지 않니? 그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n이 1부터 5 사이에서는 x가 1부터 5 사이에서는 F1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3은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4는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F5는 5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러니까 F1이 2나 3이 될수 없고, F2가 3이나 4가 될수 없다는 얘기야, 그쵸 근데 이제 6부터 10까지는 반대로 F6은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F6이 5나 4나 이런 건 되면 안 돼. 또. 그 다음에 F7은 7보다 크거나 같고, F8도 8보다 크거나 같고, F9도 9보다 크거나 같고, F10도 10보다 크거나 같대.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얘는 무조건 10이 될 수밖에 없다. 그치? 왜? F10은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 10보다 크거나 같은 건 10밖에 없잖아. 그리고, 자, F1은 1이 될 수밖에 없다. 왜? F1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F1과 F10은 얘가 다 주어진 거야. 나조건을 읽으면서 이걸 내가 왜다 적었겠니? 니네한테 한 번쯤 보여주려고 일부러 선생님이 다 적은 거야. 귀찮지만. 이런 것들이 30번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뭔가의 시작점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 중요한 시작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다. 다는 뭐래? F5가 F6이다. F6이 F5 더하기 6이다. 이미 끝났어. 그러면 이제 나는 지금부터 이제 뭘 시작을 할 거냐면, 자, 첫 번째. 야, 이거 다를 이용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봐봐. 이 상황에서 2, 3, 4, 5, 6, 7, 8, 9, 8개 수를 지금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경우의 수를 따줘야 되는데 그러긴 굉장히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F5 대신에 1, 2, 3, 4, 4개만 해보면 돼. 왜냐면 맥시멈 10이잖아. 이런 거야. 그래서 나는 맨 처음에 F5를 1이라고 하면 F6은 얼마야? 7이야. 그럼 볼래? 자, 먼저 첫 번째. 자, 1보다는 F2가 크거나 같고 F3, F4, 1, F5 1이잖아. 그러니까 한 개. 다1될 수밖에 없잖아. 근데 F2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오케이, 1 맞고, F3도 2보다 작거나,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 되고, F4도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1. 1부터 1까지가 1밖에 안 돼? 이거는 쉬웠어. 근데 F6은, 얼마 F5 나왔고 F6이 7이야. 그 다음 F7, F8, F9, 10이다. 그치? 자, 그러면 잘 봐. 일단 먼저 첫 번째, 얘7 가능해. 7, 7, 7도 원래는 가능한데, 지금 F8이 8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아, 이거 8. F9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90. 다 가능하네. 그 다음, 얘가 7이고, 얘가 9 가능하지? 8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도 90. 다 가능해. 왜? 어차피 여기 등호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게 더 빠르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야 이게 훨씬 더 빨라 이렇게 계산 쭉 나열하는 게 훨씬 그렇죠? 7은 다 했어? 아니지 여기 또 가능하잖아 얘 8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10도 가능해 이렇게 그다음얘8 왔어 얘8 어 가능해 오케이 90그 다음에 얘 8하고 얘 9가 왔어 그 다음 얘도 90 그 다음에 얘 8하고, 10하고, 얼마야? 10. 요렇게 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찾아낸다라는 거. 그게 요거 나열하는 방법의 가지수야. 그냥다 했어. 이제 9하고, 9하고, 90. 9하고, 10하고, 10. 그 다음 마지막은 10, 10, 10. 아, 요건 쓸데가 없다. 옆에다 쓸까? 10, 10, 10. 그럼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아, 여기 열네 개구나. 아, 그래서 F5가 1이고 F6이 7인 가지수는 1 곱하기 14라서, 오케이. 여기서 열네 개가 나오는 거 안 어려워. 이것만 되게 계산이 많이 나온 거지, 뭘. 그치? 요건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F5가 이젠 2야. 그럼 F6은 8이야. 자, 그러면 한번 가봅시다. 첫 번째. 얘는 F1은 1이니까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 4 2야. 어, 근데 재밌는 건1 1 1 가능하지. 왜? f2는 2보다 작거나 같고 f3은 3보다 작거나 같고 f4도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2 2 2도 가능하니? 예스. Yes. f2가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냥 중복 조합 때리면 되겠네. 얘는. 자, 중복 조합 때리면 얼마야? 1부터 2까지 서로 다른 두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몇개 뽑아야 돼? 세개 뽑으시면 되네. 그래서 컴비네이션 1이므로네 가지. 여기서 중복조 한번 쓰였네? 그 다음에 이제 8보다 크거나 같고, F7, F8, F9, 10. 자 얘가 f7은 7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오케이. 8 얘도 8 f9는 9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90. 그다음 8 9 90. 그다음에 8 10 10 가능. 그죠? 자 그다음에 9 9 90. 9, 10, 10. 10, 10, 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네. 아, 아홉 가지. 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9 해서 36까지. 자, 요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 구하는 게뭐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 니네가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테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3, 9, 4, 10 가시면 되네. 근데 잠깐만. 자, 이것만 봐봐. 40이면 얘가 4가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지. 그럼 이거 한 가지. 얘가 4가 되는 경우 따지면 되지. 그치? 그럼 이렇게 또 나올 거야.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상 어렵진 않았어. 충분히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다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 얘가 4고, 그 다음에 아얘 3부터 하자. 어차피 다할 거니까 f6은 9. 이렇게 된 것부터 갑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얘는 1. F2, F3, F4, 3. 자, 이렇게 가능합니다. 1하고 2는 다 가능해. 그치? 그러면 얘도 계산을 하면 다 구할 수 있어. 1도 가능하고 1, 1, 1, 2, 2, 2다 가능한데 3, 3, 3만 안 돼. 그치? 왜?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 빼주면 되잖아. 그럼 얘는 뭐 1부터 3까지 서로 다른 세개의 숫자 중에 중복 허락하여 세개를 뽑은 다음에 3, 3, 3한 가지만 빼주시면 돼. 나머지는 다 돼. 야, 이게 3, 3, 2가 될 수는 없잖아. 그치? 무조건 2, 3, 3 이런 건데 얘가능나 2, 2, 3다 가능하잖아. 그치? 음,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5컨비네이션 2가 되므로 10가지야. 아, 그래서 얘 아홉 가지구나 음... 자, 그럼 두 번째는 f6이 9였어. 그럼 f 7 8 9 10이야. 자, 그럼 9 8보다 크거나 같니까9 90. 9 10 10. 10 10 10. 하나, 둘, 셋, 네. 아, 이거 4 개구나. 그러니까 결국 아, 여기도 몇 개? 9 곱하기 4라서 36개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봐봐, 얘가 14개, 얘가 36개, 다시 얘가 36개, 그 다음 또 14개가 나오겠지. 자, 네 번째 F5가 4, F6은 10 그럼 얘는 봐봐 여기가 4가 되고 얘가 10이 되는 거니까 안되네 그치 요거 아 안되네 하나밖에 안생기네 그치 자 그러면 이제 1 F1 아, F1이래 F2 F3 F4 4보다 작거나 같다 자그 얘도 해봐 얘는 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1 1 2, 3, 4. 다 가능하네, 그치?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1, 여기가 2야. 가능하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는 2, 3, 4야. 1, 3, 3, 4고, 1, 4, 4야. 많이? 그 다음에 여기는 2, 2, 2, 3, 4고, 2, 3, 3, 4고, 2, 4, 4, 이거밖에 안 돼. 얘가 3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넷 열다, 열여섯 개. 뭐가 계산이 잘못됐는데, 그치? 얘는 이게 안 되잖아. 그치?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아, 큰일 날 뻔했네. 응. 음. 그래, sorry. 그러니까 얘, 3, 얘는 2보다 작거나 같고 얘는 3보다 작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잖아.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셋, 열네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얘도 열네개 정확하게 나오잖아. 그치? 아니? 그러니까 총몇 개야? 얘 36개, 열네개니까 50개, 50개니까 우리가 찾는 정답이 그래서 딱 100개야. 그니? 이렇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나 가는데, 사실 이거 이렇게 나열한다고 해서 뭐큰 어려움 없잖아. 충분히 니네가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그죠? 자, 그래서 확률과 통계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 일단 이 확률과 통계 파트 같은 경우는 경우의 수에 대한 테마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계속 나오는 시험에서도 경우의 수가 중요합니다. 이제 단지 이제 이산 확률 분포와 연속 확률 분포, 거기다가 통계적 추정에서 추출에 관한 테마가 나왔을 때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많고 그러한 기출 문제들을 좀 풀면서 여러분들이 아 요런 경우에서 이렇게 문제를 풀고 접근해야겠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통을 선택한 여러분들 제가 정말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확률과 통계를 거의 놓다 싶을 거야. 근데 딱 보시다시피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 개념 강의 잘 듣고. 기출분석 여러 개 하면서 기출문제 여러 번 풀고, 그 다음에 수능특강, 수능완성, 요거까지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거야. 그것조차 안 하면 확률과 통계에서 점수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걸 점수를 받아야지만, 그래도 일단 총점이 올라갈 거 아니니. 그치? 그러니까 제발 부탁인데, 하루에 딱 30분만이라도 합시다. 확률과 통계는 그거 이상하면 좋지만, 그거 할 시간에 차라리 수원수에 한다고 내가 할 말은 없어. 근데 최소 30분 하자. 매일 매일 매일. 알겠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야 그래서 수회과 조합 첫 번째 단원 10문제, 확률 단원 10문제, 통계 단원 10문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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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10개씩 30개 정도만 풉시다. 그럼 30문제 푸는데 30분밖에 안 걸림. 막니네가뭐 이런 킬러 문제를 푸는 게 아닐 거 아니야. 감각을 익히는데. 그런데 주안점을 두면 뭐 자이스토리나 마플이나 마더텅 이런 기출 문제 엄청 문제 많은 거사 가지고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감각을 익히셔야 돼. 제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올한해 동안 선생님 믿고, 내년이죠. 2024학년도 수능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또 확률과 통계는 완벽하게 가르쳐드리고, 확률과 통계의 기출분석이며 개념 이것까지도 완벽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해설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